안녕하세요. 시청자 여러분, 프리티 가든입니다. 행복한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? 또 다육이들도 염려 없이 잘 키우고 계시죠? 아, 제가 오늘은 저희 집 다육이들 중에서 여기 지금 한 8개 정도를 들고 나왔어요. 요 아이들은 처음 왔을 때보다 이제 조금씩 이렇게 자구를 달아주고 별탈 없이 웃자라지도 않고 예쁘게 잘 자라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.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 다육이들을 좀 데려오면서 앞으로 장마철 대비와 폭염에 대비해서 농장주님께 자세히 좀 여쭤봤어요. 물론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그 농장주님은 또 몇십 년을 키우신 분들이니까 더욱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농장 사장님의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장마철과 폭염 대비해서 다시 한번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합니다. 네, 여러분.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데리고 나온 거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. 요거는 청금장인데요. 요 배수구 없는 유리 화분에서 오히려 이렇게 물을 줄여가면서 조금씩 줘가면서 자라고 있는데 이렇게 위에 자구도 잘 달아주면서 아무 탈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렇게 비치는 화분이라 더 편리한 것 같아요. 네, 청금장 요거는 동형이지만 뭐 아무 탈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샹그릴라. 샹그릴라도 이거 이게 물 빠짐 없는 배수구 없는 그릇이에요. 요거. 처음에 왔을 때보다 여기 자구를 자글자글 달아주고 있죠? 여기랑, 여기랑, 요 뒤에랑. 처음에 여기 한두 개인가 달려 있었는데 여기 밑에서, 자글자글 올라오고 있어요. 그리고 웃자라지도 않고, 물도 예쁜 거 아직도 많이 빠지지 않고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네요. 샹그릴라.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석연화예요. 석연화도 처음에 왔을 때보다 물이 좀 빠졌지만, 거의 윗자람도 없고, 물을, 뭐, 그렇게 많이 주지 않고, 이렇게 화엽이 쭈글거린 상태에서도 지금 물을 안 주고 있어요. 네, 화엽이 쭈글거리고, 좀, 아직은 요 밑에 잎들은, 밑에 잎과 중간 잎까지는 아직은 단단하거든요. 그래서 좀 물렁물렁해지고, 나무 막대기로 한번 찔러봐서, 화분 흙이 다 말랐을 때 그때 물을 줄 겁니다. 여름이기 때문에 많이 안 줍니다. 조금씩 줘요. 저명 간수를 주시든가 아니면 조금씩 줍니다. 자흥로도 아주 처음 왔을 때보다 자글자글 많이 올라왔고요. 자구들도 웃자람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햇볕에 내놨더니 좀 새까맣게 타는 듯해서 안으로 들여왔더니 오히려 색깔이 아주 영롱하면서 초록초록하게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요거 염자금이에요. 요 금은 요 앞이 올금이라서 좀 걱정을 했거든요. 올금인 경우는 광합성을 잘 못하면 이게 죽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올금에서 요 안쪽에 초록이가 이렇게 나오면서 아주 예쁘게 이렇게 얼굴 입장을 줄여가면서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요것도 물을 많이 안 주고 좀 햇볕에 달달 달구면서 물을 좀 줄여가면서 했더니 오히려 입장이 이렇게 좀 줄어들면서 예뻐지고 있어요. 웅동자 금인데요.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이게 이렇게 입장이 좀더 컸었어요.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물을 이게 원래 이렇게 웅동자 금이나 운동자나 아니면 그 방울복랑이 코틸레돈 속이거든요. 두 개의 코틸레돈 속이라서 이 안에 둥글둥글한 요 입장 안에 많은 물들을 가지고 있어 갖고요. 이거는 진짜 물을 많이 조심해 줘야 됩니다. 네,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물을 많이 줄여줬더니 그냥 이렇게 가운데서 잎이 이렇게 새 자구가 살살살 나오면서 뭐 아무런 탈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것도 많이 물을 줄여줘야 되는 아이예요. 요 크림베이도요. 물을 줄여주면서 햇빛에 좀 달달 달구고 있거든요. 그랬더니 요 밑에 뭐 자구도 나오고, 그리고 아직은 화엽은 지고 있지만, 중간 잎이나 이런 거는
아직도 단단해서 물을 안 주고 있거든요. 그랬더니 요 아이들은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예쁘게 잘 자라는데 오히려 쩡이 돼서 물을 많이 준 것들은 좀 못 자라고 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물 주기가 참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. 또 요 아이들을 통해서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농장 사장님께 들은 장마철과 폭염 대비 물 주기 방법, 여름에 달기 물 주기 비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 장마철 대비 물주기예요. 이제 제가 다육이 데려오면서 이제 농장 사장님께 자세히 여쭤본 건데요.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온 세상에 습기가 많아요. 그래서 그 수분으로 인해서도 요 아이들이 물을 안 줘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동형이든 하형이든 춘추형이든 모두 장마철에는 단수를 하셔야 됩니다. 오히려 그때 물을 주면은 요 아이들이 물병이 와서 갈 수가 있습니다. 장마철에는 반드시 모든 다육이들은 단수를 해주시고요. 그 대신 습기가 있기 때문에 병충해가 우글거리고 수가 있어요. 습기하고 더운 게 있으면은 병충해가 반드시 오죠. 그럴 때는 뭐 저는 주로 이렇게 집에서 식초가 사람 몸에도 좋고 이 다육이한테도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저녁 때 해가 졌을 때 주셔야 돼요. 해가 있을 때 주면은 이게 그 햇빛을 받아가지고 반사돼갖고 이게 타거나 얼룩이질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저녁 때 밤중에 주거나 저녁 때 주면 아무런 탈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식초물을 이렇게 요즘에 또 이렇게 뿌리파리도 요즘에 극성을 부리더라고요. 요즘부터 벌써부터 장마가 안 왔는데도 그래서 저는 저녁 때 매일매일 거의 뿌리파리를 없애기 위해서 식초물을 많이 뿌려줘요. 그랬더니 그 식초물만 뿌려주면 뿌리파리들이 다 죽고 도망가고 한답니다. 그래서 식초물 주는 거 중요하고요. 장마철에는 그렇게 물을 완전히 단수해 주시고 식초물이라든지 아니면 살균제를 가끔 뿌려주셔야 돼요.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요. 두 번째, 폭염 대비 물주기 방법. 폭염 때는 너무너무 더워요. 더워갖고 얘네들이 햇빛이 쨍쨍 났을 때, 더웠을 때 물을 주면요. 뿌리가 상해요. 뿌리가 타거나 아니면 입장에 물이 묻었을 경우 햇빛에 반사가 돼갖고 탈 수가 있어요.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. 뿌리도 그렇고 입장도 그렇고. 그래서 폭염 때는요 물을 주시긴 주시되 요 아이들이 이렇게 물고파할 때 물을 주시긴 주시되 저녁 때 반드시 해가 지고 난 후 서늘할 때 온도가 내려갔을 때 물을 주셔야 됩니다. 폭염 때는요. 그렇게 이제 두 가지 농장주님이 가르쳐 주셨고요. 또 저는 또 저 나름대로 병충해를 대비를 위해서 항상 시간 날 때마다 저는 식초물을 수시로 타요. 그냥 뭐 양조 식초도 괜찮고 현미 식초도 괜찮아요. 꼭 물 한 500ml 정도에 한 숟가락 정도, 큰 숟가락 한 숟가락 정도 타가지고 이렇게 칙칙칙 뿌려주면요. 이렇게 줄기도 뿌려주고 잎도 뿌려주면은요. 뿌리파리들이 완전히 다 날아갑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온 아이들은 정말 예쁘게 잘 자랐어요. 처음에 왔을 때보다 이렇게 자구도 많이 달아주고 아이들이 옷자라지도 않고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렇게 키우시려면은 여름을 잘 나셔야 되겠죠. 그러니까 여름을 잘 나시려면은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부지런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. 다육이를 예쁘게 키우고 병들지 않게 하려면은 부지런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. 부지런해지면서 저희가 또 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아이기 키우시면서 많은 행복을 느끼시죠? 저도 이게 다육이만 바라보면 참 저희 자식들 키우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요. 너무 예쁘고 말도 없고 말도 잘 듣고 제가 이렇게 잘만 해주면 말도 되게 잘 듣고 네, 정성을 쏟으면 쏟을수록 요 아이들이 예쁨을 저희에게 보여주니까 참 행복한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도 다육이한테 정성 들여 살균제도 뿌려주시고 식초물도 뿌려주시고 물은 사양한대요. 네, 그래서 폭염 대비 농장 사장님께 여쭤본 이야기와 저의 노하우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름을 잘 날 수 있는 그런 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. 네,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이제 아이들 예쁘게 가꾸시길 바라고요. 저도 올여름 잘 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.
행복한 날 되세요.